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화정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분들이 실내 인테리어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데요. 편안함은 편안함, 또 디자인이면 디자인, 그리고 바른 자세 유지까지 정말 어느 것 하나도 놓치지 않은 체어마스터 의자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옆에 체어마스터의 대표님 나와 계십니다.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대표님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체어마이스터의 김성기 디렉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저희 앞에 보이시는 이 의자 보시면 시중에서 딱 그냥 흔한 디자인의 의자가 아니에요. 먼저 저희 세사 소개에 대한 부탁을 좀 드리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네, 저희는 2014년에 창업을 해서 그 사무용 가정용 의자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국내와 일본, 유럽, 미국 등등 전 세계 40여 개국에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와, 굉장히 많은 국가에 수출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많은 국가에서 각광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두바이, 미국, 중국, 독일, 말레이시아까지 매년 해외 전시회에도 참가를 하고 계시다고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항상 그 세계 전시회를 다니면서 네. 해외 많은 바이어들을 만나고 상품을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업한 이래로 매해 두바이, 그 다음에 오, 독일, 시카고, 말레이시아, 중국 등등의 유수의 인테리어 전시회에 참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사실 다양한 디자인의 의자를 갖고 계신데 오늘 특별히 소개해 주실 의자만 이렇게 선정해서 갖고 오셨어요. 제일 애착이 가는 상품인가요? 네, 맞습니다. 지금 오늘 들고 온 새들과 네. 튤립이라는 제품은 흔히 한국 시장 그리고 세계 시장에서 볼수 없는 굉장히 특이한 그다음에 좋은 디자인의 제품입니다. 네. 지금 보이시는 첫 번째 요 의자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이첫 번째 제품은 그 새들이라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저도 네. 지금 같은 제품에 앉아 있는데요. 그 의자가 좌판이 있고 등판이 있지 않는 그 스툴 의자입니다. 그래서 네. 마치 말 안장과 같은 안정적인 그 좌판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한 가지 굉장히 다른 점은 네. 이 의자 베이스 위에 저희 특별한 그 저희 특허로 만든 구조가 들어가 있어요. 여기 네, 부분이죠. 이 부분에 들어가 네. 있어서 이 부분이 모든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임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스프링의 네. 작동으로 인해서 항상 바른 자세를 갖고, 저희는 셀프 밸런싱 케어라고 하는데요. 네. 그 항상 좋은 자세를 갖고 그리고 앉았을 때 항상 밸런스를 유지하는 이제 그런 기능을 갖게 하는 의자입니다. 네. 말 안장 모양이 정말 특이하게 생겼어요. 저도 처음 보는 디자인인데, 말 안장 모양이 좌판이고요. 그리고 저희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360도로 모든 방향으로 탈퉁이 가능한 저희 기능성 의자입니다. 허리를 곧게 세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 좋은 자세란 거는 사실 사람들이 의자를 쓰는 용도, 그리고 의자의 모양 등등에 따라서 사실은 달라지게 되는데요. 의자에 고정된 의자 항상 앉아 있으면은 그 자세가 경직되고 그렇죠.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데, 네. 우리 셀프 밸런싱 케어 기능을 사용한 새들 의자를 사용하게 되면 네. 항상 그 사람의 작업에 따라서 움직임에 의자가 유연하게 반응을 하고, 네. 그리고 이 경직되지 않고 그 근육이 항상 릴렉스되게 합니다. 그래서 좋은 자세를 갖는데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정말 심플해서 회사든 집이든 인테리어 너무나 잘 어울릴 것 같고요. 등받이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오히려 공간 차지를 덜 하잖아요. 그래서 데스크 밑에 콤팩트하게 딱 넣어서 관리까지 정말 용이할 것 같습니다. 이게 말한 안장 모양이 좌판이잖아요. 네. 특별히 요거를 선택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이번에 선택한 이유는 저희가 작년도에 그핀 디자인 어워드에서 상을 받은 굉장히 좋은 디자인의 그 의자이고요. 그다음에 여기 옆에 보시는 그 튤립이라는 제품도 있고, 여기 이제 새들이라는 제품이 있는데 굉장히 그 안정적인 베이스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의자 위에서 작동을 하면서 뭐 이렇게 뒤에 눕거나 와, 해도 넘어지지 않는 굉장히 안정적인 베이스를 갖고 그 위에 움직이기 때문에 그 어떤 사용감이나 그다음에 몸의 근육을 릴렉스 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 지금 세드루 스툴 말고 그 옆에 있는 스툴은 지금 튤립 스툴이잖아요. 네. 동일한 기능을 갖고 있는 거예요. 네. 그 디자인에 굉장히 큰 차이점이 있는데요. 네. 기본적으로 의자로서 사용하는 그 높낮이 기능, 회전 기능, 그리고 지금 보여드린 네. 이런 그 셀프 밸런싱 케어는 네. 동일한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저는 이게 이제 높낮이가 조절이 되는지도 궁금한데 간단히 된다고요. 네. 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먼저 네. 새들 스툴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에 레바가 있어요. 네. 그래서 레바를 누르게 되면 의자가 위로 작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모든 의자에서 있는 네. 360도 돌아가는 기능 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튤립 스툴 같은 경우에는 네. 양쪽에 손잡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손잡이를 들고 의자를 이동을 할 수도 있고 네. 그리고 한쪽 손잡이에 이런 레바가 있어서 이 레바를 누르게 되면 의자가 작동을 하게 됩니다. 되게 높낮이가 자유롭기 때문에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다양하게 쓰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색상도 더 다양하게 있죠. 맞습니다. 그리고 색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로 가정용에서 환한 분위기로 사용하실 때는 이런 이제 흰색 색상의 네. 이제 플라스틱을 사용하시게 되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어떤 뭐 조금 오염이 되거나 이런 거를 좀 신경 쓰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검정색 플라스틱 색상도 있습니다. 그리고 요 좌판 같은 경우에 네. 그 특히 튤립 같은 경우에는 뭐 7가지 굉장히 다양한 좌판 천이 있어서 그 개인 그리고 인테리어 용도에 따라서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 앞으로의 브랜드의 계획에 대해서 조금 궁금한데요. 저희는 그 국내보다는 사실 해외에 더 많이 수출해서 각광을 받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가까이 있는 일본이나 그 다음에 의자를 굉장히 오랫동안 우리보다 더 많이 사용한 의자의 선진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유럽 그 다음에 미국 등등에서도 수출을 해서 저희 체어마이스터 브랜드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해외에서 보다 더 많이 알려진 브랜드를 지금 국내 이번에 이런 상품들을 런칭하면서 이런 다른 회사에서 볼 수 없는 저희만의 강점 있는 브랜드로 키워나갈 계획입니다. 좋습니다. 정말 인체의 움직임에 맞게 또 유연하게 반응하는 의자를 개발 중에 있으시다고요. 네, 맞습니다. 네, 헬스케어의 기능까지 넣은 정말 건강에 도움이 되는 의자 저희 오늘 체어 마스터와 함께 했습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해주실 말씀 있으실까요? 저희가 그 뭐 다양한 제품을 저희 독특한 디자인 여기 보시면 튤립이라는 제품 같은 경우에는 그 튤립 꽃을 닮은 디자인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뭐 독일이나 네. 그다음에 오스트레일리아나 한국에서 좋은 디자인상을 받았고요. 그래서 국내에서 볼 수 없는 좋은 디자인의 제품을 저희는 항상 개발하고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